네. 비가 안 오네요.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날씨가 더워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사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시키인사이드 발표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중요한 얘기가 뭐 특정한 어떤 주제에 이렇게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첫째가 올바른 인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두 번째가 취약점을 찾는 데 있어서 자동화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동화된 작품이 나왔다. 혹은 인증을 할 때 인증하는 방식에 대한 플랫폼이 있고 이 플랫폼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전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관점도 좀 다르고요. 사실 2016년이 되면서 우리가 해킹을 하거나 네, 다른 일들을 할 때 자동화된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가 있죠. 그 추세 말고 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만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디자인 리뷰인데 이 디자인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UX라든지 UI에 대한 디자인이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그 디자인이 보완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리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보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고요. 네, 보통 비가 자주 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 네, 사람이고요. 저는 대전에서 블랙홀 시큐리티라는 작은 회사의 기술이사를 맡고 있어요. 직원은 한 20명 정도 되는 작은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픈시뷰 시큐리티를 하는 해커들을 기반으로 세워진 회사다 보니까 취약점을 찾거나 익스플로잇을 만들거나 악성 코드를 뭐 만들거나 역공학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거의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네. 친구 추가하시면 네. 남자분들은 보통 잘 안 받고요. 네. 여자분들은 네. 받습니다. 네.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면 반드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 디자인을 할 때 보통 보완적인 설계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품의 보완적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용자가 사실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안드로이드든 iOS든 보완적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면 분명 보완적으로 뭔가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내 핸드폰이 보완적으로 뛰어나다든가 안정성이 높은 거에 의해 그런 이유로 우리가 돈을 투자하진 잘 않아요. 내 핸드폰은 다른 핸드폰보다 보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야겠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보안을 디자인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안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영역 우리가 흔하게 이거를 도메인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보안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다른 데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던 얘기예요. 절대 새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학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디자인적으로 리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어떤 체계를 따라서 혹은 어떤 인증을 따라서 잘 디자인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해커들이 이런 학문들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 없고 보통 취약점부터 먼저 찾으려고 하다가 이 체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라는 것들이 보통 무너질 때 거의 대부분 잘 디자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단 하나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취약점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를 꼽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있었던 뭐 배시쇼 같은 경우도 잘 디자인되었고 무려 20년, 30년간 서버 시장을 주름닫던 리눅스 아파치 웹서버가 CGI를 돌릴 때 배시에 커맨드 인젝션을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설정 오류만으로도 원격에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취약점이 됐던 것들이 사실 시큐리티 프레임을 디자인할 때 실제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점을 두고 있지 않아서 보통 문제가 되죠.
사실 보안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슬처럼 얼기설기 엮여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뭐 인풋에 대한 밸리데이션이라든가 어텐티케이션, 어소라이제이션, 컨피규레이션, 뭐 미티게이션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유기적으로 한 몸체처럼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디자인이 잘 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무리 IT를 선도하거나 아무리 보안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디자인을 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취약점을 찾을 때 여태까지는 사실상 이런 보안적인 디자인을 고려해서 취약점을 찾은 적은 사실 없죠. 그런데 뛰어난 해커들이 지금까지 찾은 취약점을 보면 이 보안적 디자인을 굉장히 고려를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취약점을 새로 찾을 때 보안적 디자인적인 문제를 끌어내서 취약점을 찾으면 이 취약점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얘기의 처음 시작은 올해 사이버 스렛, 그러니까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슈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냐면요, 일단 올해 사이버 위협 자체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거대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마치 회사 혹은 마치 특정한 정부의 조직인 것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려면 반드시 자동화된 툴과 자동화된 공격들이 뒤따라줘야지만 우리가 이런 조직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가 있겠죠.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랜섬웨어도 올해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랜섬웨어 하나만 잘 만들면 웬만한 직장인들이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언더그라운드적인 통계가 있는 것만큼 랜섬웨어에 대한 이슈가 올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올해 치킨사이드가 CTV를 2회째 하고 있는데 이 CTV에 대한 내용도 IoT 장비에 대한 시큐리티 위협을 잘 막아보자라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IoT 장비들에 대한 위협들이 그 전까지는 개념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 공유기를 이용한 디도스를 계획한다든지 뭐 CCTV를 이용한 디도스를 계획한다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IoT 장비에 대한 시큐리티를 얘기를 하면 혹은 이 위협을 얘기하면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선례가 있어요. 특정한 컴퓨터가 계속해서 특정한 서버에 SSH 비밀번호를 불투포스하는 그 공격을 징후를 탐지를 해서 그 장소에 가봤더니 어떤 식당이었대요. 식당. 그래서 그 식당에 컴퓨터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IP에서 나오는 게 뭔가라고 뒤져봤더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라우터였답니다. 그러니까 공유기였다는 얘기죠. 이제 실제로 공유기가 우리에게 디도스를 공격을 하고 공유기가 해킹 공격을 감행하는 시대에 와 있어서 우리는 이런 IoT 장비들, IoT 시큐리티 이슈들이 실제로 위협화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가상화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가상화를 탈출하거나 가상화된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흔하게 클라우드 시큐리티, 클라우드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들도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큐리티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게 올해 이슈를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보안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얘기하는 공통된 얘기예요. 올해 여러분들은 분명 굉장히 큰 변화를 맞게 될 건데 이 큰 변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이슈들 있죠. 뭐 오픈소스에 대한 활용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공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합쳐서 올해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스렛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런 위협을 일으키는 공격자의 행동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일반적으로 취약점을 찾을 때 과거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해킹을 하려고 그러면 그 해킹 혹은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사이버 위협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 위협을 일으키는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사상적인 생각을 뭐 퍼뜨려야겠다. 뭐 이런 형태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따라서 해킹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공격의 목표는 특정한 기업망의 내부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한 메일 드롭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인터넷을 마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조미 PC를 많이 확보하고 디도스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기반망에 대한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격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 찾아야 되는 취약점이라든지 찾아야 되는 공격의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신을 세운다고 하죠, 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신을 세우게 되고요. 그럼 그거에 적합한 취약점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내부망에 침투를 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방법을 메일을 보내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단순히 메일에 EX지만 요즘은 이제 뭐 메일 같은데 EXE 파일 첨부가 안 되니까 뭐 확장자를 바꾼다든지 파일 포맷을 압축한다든지 압축한 파일 포맷에 비밀번호를 걸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메일을 전달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읽어주죠. 또 요즘 이제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이 보통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 읽어주는 문제들이 있어서 기업의 내부망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의 취약점을 찾아서 뚫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많이 사용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취약점을 찾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고 그 프로그램에서 취약점을 발생시키는 공격에 대한 벡터가 특정한 워드 프로세서의 파일명이 되죠. 그렇죠? 파일명이 될 수도 있고 파일 포맷이 될 수도 있고 그 파일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취약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찾은 취약점을 우리는 이제 공격하게 만들죠. 실제로 취약점을 찾는 것과 공격을 굉장히 잘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공격을 안정적으로 잘하는 것과 취약점을 잘 찾는 게 사실상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보안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제 취약점을 공격하는 코드를 짜거나 공격하는 도구를 만드는 걸 보고 익스플로잇을 작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익스플로잇 작성하는 부분도 과거에 취약점을 찾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공격에 대한 준비가 끝나고 실제로 공격을 시도해서 특정한 이득을 얻어내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이고 과거에 취약점을 찾는다는 거에 과거에 사이버 위협을 일으킨다는 거에 뭐 하나의 흐름이었죠.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과거의 취약점을 찾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공격을 할 수 있는 믿지 못하는 입력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흔하게 Untrusted Input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방금 얘기했던 파일도 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로 흘러다니는 패킷이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Untrusted Input. 이런 것들이 모두 다 Untrusted Input인데 이 Input으로부터 발생되는 취약점의 종류를 확인을 합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커맨드 인젝션이니 메모리 커럽션이니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사회공학이니 이런 방법들이 보통 나타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익스플로잇을 만들어서 공격을 시작하는 게 여태까지 과거에 있었던 우리 해킹 공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죠. 보통 이렇게 생겼죠.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0.3초 만에 인지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는 거 아세요? 저 옆에 있는 C코드에 0.3초 만에 인지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죠. 그죠? 네. 그런데요. 무슨 취약점이 있냐면요. 지금 캐릭터 버퍼가 스택에 있고요. 스택이 EBP로부터 버퍼의 시작 주소가 EBP로부터 16진수 408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죠? 그런데 위에 있는 맴셋 함수를 밑에 있는 맴셋 함수를 확인해 봤을 때 버퍼의 크기는 0x400 정도 되는 거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리시브가 실제로 408H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사이즈를 리시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스택 베이스드 버퍼 오버플로우 혹은 메모리 커럽션이라고 부르는 취약점이 있다는 거. 네, 0.3초 만에 인지하는 게 보통 인지 산정인데 잘 안 보이죠 원래 보통 눈에. 네. 아무튼 취약점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취약점을 가지고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저런 익스플로잇 코드로 만들어내서 공격하는 것. 이게 여태까지 해킹을 하던 것들의 일반적인 내용이었죠. 현재 CTV에서 보고되는 거의 대부분의 취약점도 이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상제에 신고하는 거의 대부분의 취약점도 비슷한 종류죠.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커맨드 인젝션 취약점이냐, 메모리 커럽션 취약점이냐, 세션 하이재킹이냐, 뭐 세션 어뷰징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종류가 달라지고 익스플로잇 방식이 달라질 뿐이지
사실 별로 다르지 않고요. 취약점을 찾는 과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펌웨어를 얻어내서 펌웨어 코드를 역공학한 뒤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고 알아본 코드에서 어떤 취약점이든지 발견한 뒤에 익스플로이트하는 것. 이게 여태까지 알려진 과거의 방법들이었죠. 자, 그런데 한 재작년 정도에 저는 인터넷에 처음 보게 된 것 같은데 이 방법이 변경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 시발점이 된 부분은 뭐 퍼징이라든지 이런 자동화된 도구를 자꾸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퍼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취약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은 하기 싫고 혹은 노력은 하기 싫고 기계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퍼징이라는 것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보통 솔버나 혹은 심볼릭 익스큐션과 같은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취약점을 찾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솔버는 이제 요약하면 문제를 풀어주는 기계거든요. 튜링 머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다. 이때 x에 대한 해는 분명 존재하죠. 그러면 이 x에 대한 해를 구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2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당연히 근의 공식 형태로 끌어낼 수 있어서 혹은 뭐 금방 풀 수 있어서 사람의 직관력으로도 풀어낼 수 있어서 솔버가 손쉽게 풀 수 있는데요. 솔버의 기본 아이디어는 대부분 이래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변수를 좌항에 두고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수는 우항에 둔 다음에 이 좌항에 있는 변수에 특정한 랜덤 값을 입력해보고 우항에 있는 값보다 작거나 크냐를 비교를 연속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X값을 브루트폴스 하다가 차이가 극한으로 줄어들 만큼 반복하면 언젠가 X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는 솔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P:NP 문제죠. 반드시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반드시 답이 있는 문제를 정말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풀 수 없느냐 풀 수 있느냐에 대한 관계를 밝히는 게 P:NP 문제인데 역시나 솔버도 P:NP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컴퓨팅 환경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고 이 컴퓨팅 환경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P:NP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컴퓨터가 영원히 노력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도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풀 수 있다라는 뭐랄까 가설에 근거해서 이런 솔버를 이용해서 취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포노블.kr이라는 워게임이 있어요. 시스템 해킹 공부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거기에 오토매틱 익스플로이 제네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줄여서 통칭 AEG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푸는 코드예요. 푸는 코드.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주소를 넣고 그 메모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서 그 경로에 도달하는 언트러스트 인풋의 입력값을 찾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찾아낸 거를 가지고 가젯을 만들어서 익스플로잇을 만드시면 오토매틱하게 익스플로잇을 제네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푸는 방법들인데 현재 취약점 찾는 방법들도 이런 형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뭐 내가 특정한 프로그램 대상에서 취약점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전처럼 바이너리를 역공학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내가 이걸 공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기계가 그 원리와 정답을 모두 알고 있고 기계가 답을 뱉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만 있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혹은 딥러닝 혹은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컴퓨팅 기술들이 이제 해커들도 응용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해커들이 취약점을 그런 선진된 IT 기술을 이용해서 찾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사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미래에 가면 컴퓨팅 파워가 더 높아지고 미래에 가게 된다 그러면 이 취약점을 찾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선진 기술이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다이나믹 어날리시스라든지 스태틱 어날리시스와 같은 바이너리를 혹은 취약점을 찾아야 되는 시스템을 분석해서 찾아내는 이런 형태는 아마 굉장히 옛날 방법이 될 거고 효율도 없고 사라지는 기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제 예상이에요. 앞으로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검사하고 취약점을 찾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우울하고 억울해집니다. 나는 그동안
취약점을 잘 찾는 사람에서 되고 싶었는데 혹은 나는 보안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굉장히 많은 취약점을 찾고 혹은 많은 취약점을 패치해서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었는데 기계가 대신 해준다니 저 기계만 돈 주고 사면 되지 않나. 그래서 엄마가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으라고 그럴 때 그 말 따를 걸. 그럼 그 돈으로 저 기계 사서 취약점 찾으면 되는 걸 왜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나 이러면서 우울해져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이 얘기에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초지능이에요. 초지능. 이 초지능이 싱귤래리티라고 부르는 특이점에 다가섰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이거를 우리가 흔하게 특이점에 도달했다. 인공지능이 특이점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저 솔버가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서 얘가 이런 부분이 취약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공격하는 방법도 당연히 모르겠죠. 컴퓨터가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요 상황이 오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얘기를 해보면 알파고가 바둑 떴을 때 모든 해설자들이 왜 여기다 뒀죠?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해놓고 나중에 이기잖아요. 이런 상황이 온다고요.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내용들을 학습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시점. 이게 특이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 반드시 솔버가 찾아주는 취약점이 우리가 이게 취약점인지도 모르는 혹은 공격하는 방식도 발견된 적이 없는 그런 형태의 취약점을 찾아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킹한다는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하게 이제 특이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게. 사실상 딥러닝을 적용한 IDS를 만든다고 그럴 때 딥러닝을 적용한 IDS를 만든다고 할 때 파이썬 코드로 짜잖아요. 파이썬 코드로 짜면 한 저 정도면 돼요. 한 6줄 되나요? 네. 이렇게 놓고 IDS 오픈소스 유명한 거 많이 아시죠? 뭐 수리카타라든지 뭐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에 시그니처를 생성하는 형태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저 코드로 시그니처를 생성하고 적용만 해주면 사실 그 IDS가 막아내는 시그니처에 대한 베이스,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거를 쌓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만 문제가 될 뿐이지 사실 코드를 짜는데 굉장히 얼마 안 걸린다는 얘기죠. 게다가 SVM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모르면 어떤 식으로 저 시그니처를 뱉어내는지 모르는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전혀 새로운 거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예전부터 무려 91년부터 인트루전 디텍션을 할 때 인공지능 방식을 이용하면 관제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지금 20년이 넘게 지나 있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기술로 구현 가능하고요. 우리가 취약점을 찾는 문제도 기술로 구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 한 취약점을 확인해 보죠. 안드로이드에서 있었던 취약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려 30년 동안 묵어 있었던 취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눅스가 초반에 나왔을 때부터 리눅스가 거의 초창기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취약점인데 해커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쉬쉬거리면서 자기들만 사용하던 취약점이에요. 흔하게 샌드페이지라고 부르는 익스플로잇을 검색하시면 이 취약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취약점으로 안드로이드 루팅하는 도구를 만든 게 운더바 혹은 AS루트라고 부르는 뭐 일종의 취약점 이름 혹은 일종의 도구 이름이죠. 이 취약점은 원리가 뭐냐면 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소켓을 사용할 때 이 소켓의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를 구조체로 입력하게 되죠. C코드에서 이 구조체가 이름이 struct protops라는 구조체인데 여기 보시면 이 구조체의 오퍼레이션에 대한 함수들이 함수 포인터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함수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특정한 오퍼레이션이 다르거나 소켓의 종류가 달라도 이 함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션이 A라는 오퍼레이션
형태의 소켓을 갖고 있으면 얘가 mmap이나 커넥트나 바인드라는 함수를 부를 때 실제로 다른 데를 불러줘서 마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C++이라든지 자바에서 상속하는 개념이거나 혹은 다양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개념을 흔하게 C로 구현하면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커널의 소켓에 대한 코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샌드페이지라는 시스템 코드를 살펴보면 이 샌드페이지의 맨 마지막에도 저희가 한 0.4초 만에 인지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취약점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 취약점이죠. 취약점 발견 되시나요? 이런 것도 사실 고전적으로 이제 해킹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사실 맨 마지막에 리턴할 때 SOCK라는 구조체로부터 가져온 샌드페이지라는 함수를 리턴시키는데 그럼 결국 샌드페이지라는 함수를 불러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EIP, RIP 혹은 PC라고 부르는 레지스터가 변경이 될 텐데 이 SOCK가 지금 위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구조체로부터 프라이베이트 데이터라는 걸로 값을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이 파일이라는 구조체가 함수의 인자로 들어와요. 그러면 함수의 인자로 들어오는 파일이라는 구조체는 이 함수 안에서 봤을 땐 언트러스트 인풋이죠. 믿지 못하는 입력. 사용자가 뭘 입력할지 모르는. 그런데 그럼 파일에 null을 입력하면 포인터가 null이 되고요. null에 private 데이터 당연히 값이 없죠. 그게 SOCK로 들어와서 SOCK가 send 페이지를 불러주면 null 플러스 몇인 위치에 있는 메모리 값을 그냥 직접 부르려고 해요. 당연히 잘못 짰죠. 원래 정상적으로 짠다 그러면 if 문을 하나 더 넣어서 파일이 유효한 값이냐, 파일이 null이냐라는 거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죠. 그러니까 파일 구조체를 조작해서 우리가 EIP나 RIP나 혹은 PC라고 부르는 레지스터의 값을 변경하는 게 가능한 흔히 말해서 쉽게 얘기한 null 포인터 디리퍼런스라고 부르는 취약점이에요. 자,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익스플로잇을 만들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자동으로 이 취약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동으로. 나는 이 코드를 한 줄도 보지 않고 그냥 취약점을 찾고자 하는 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짜면 예전에 있는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짜서 프로그램 돌리면 죽어요. 프로그램이 죽어요. 프로그램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나면서 그 세그멘테이션 폴트를 디버거를 붙여서 원인을 확인하면 EIP나 RIP와 같은 PC 다음 인스트럭션을 가리켜야 되는 레지스터의 값이 00000000이 됩니다. 그러면 00000000 메모리 영역에 mmap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핑해주면 지금 이 send 파일이라고 부르는 저 시스템 콜이 커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콜이기 때문에 0 메모리를 호출하는 게 커널 권한이 돼버리죠. 그러면 커널 권한에서 0 메모리를 호출할 수 있고 유저 권한에서 0 메모리를 매핑했을 때 그 안에다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두면 그걸 가지고 특별한 권한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이 취약점에 대한 개요인데 이걸 자동으로 찾으려면 내가 뭘 해줘야 되느냐를 생각해보면 리눅스에 있는 모든 시스템 콜 목록을 모두 뽑아옵니다. 모든 시스템 콜을 모두 뽑아와요. 그런 다음에 그 시스템 콜의 인자를 모두 정리합니다. 뭐가 있는지. 그런 다음에 그 인자에 랜덤한 값을 계속 입력합니다. 널이라든지 1이라든지 2라든지 3이라든지 그런 것 중에 커널이 죽거나 내 프로그램이 죽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죠. 이걸 흔하게 방법을 뭐라고 그러나요? 퍼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퍼징이라는 방법을 통하면 찾아낼 수 있죠. 굉장히 간단한 형태예요. 특히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취약점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많고요. 요즘은 이제 퍼징에 대한 도구들이 점점 좋아지고 스마트 퍼징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인공지능과 결합한 형태의 퍼징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퍼징으로 찾을 수 있는 취약점들이 거의 대부분의 보고되는 취약점의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존까지는 대부분 다 이랬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룰 베이스하다고 하죠. 2차 방정식을 풀려고 그러면 근의 공식에 대입해보면 해가 나온다. 이렇게 룰 베이스도 하죠. 그런데 이 룰 베이스한 거는 반드시 2차 방정식이어만 풀 수 있죠. 그래서 3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을 뽑아내는 방식대로 하고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해서 5차 방정식, 6차 방정식, 7차 방정식 다 풀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게 스태티컬하게 베이스드 하기 시작했죠. 통계학에 기반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기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람이 계속해서 배우게 되면 귀찮으니까 기계가 배우게 만들어서 기계가 판단하게 하자. 이게 지금까지 와 있는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플로우거든요. 특히 소프트웨어가 푸는 거에 대한 플로우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보안 제품에 적용이 되고 백신이나 IDS도 대체 가능한 상황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와 있습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알파고 만든 데 어딘가요? 그 어쨌든 알파고 만든 데, 거기서 저 벽돌 게임 아시나요? 아타리 게임이라고 부르는 벽돌 게임을 알파고가 배운 방식대로 학습을 시켜봤더니 이 친구가 저 게임을 풀 때 처음에는 엄청 빨리 죽다가 나중에는 벽 쪽으로 한 줄만 뚫어서 공을 위로 넘기면 나는 안 움직여도 알아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1등에 올라선다 라는 게 4시간 만에 1등에 올라선다, 이게 얘네 주된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공지능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 CQ 인사이드 발표를 하든 CTV를 하든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 기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든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잡으려면 이런 논리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잡으려면 이 논리를 깰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요, 이렇게 때문에 간단하거든요. 안 간단하죠? 네. 왜 간단하다고 제가 얘기하냐면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기계에게 학습시켜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럴 때 여기서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 뭘 authorized 했다고 볼 것이냐, 누가 뭘 인증했다라고 볼 것이냐 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나인지를 인증하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부분이라고요. 아타리 게임으로 돌아가서, 아타리 게임의 위닝은 아타리 게임을 잘하는 건 점수가 올라가고 게임의 생명력이 줄지 않으면 이 게임을 위닝하고 있다라는 기준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학습을 시키든 뭐 아니면 그래야지만 뭔가를 배우게 만들든 룰을 만들든 통계를 내든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보안은 아직 이 영역에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람이 authorized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거를 수학적으로도 정의할 수가 없다고요. authorized 됐다라는 거 뭐를 의미하느냐, 그 왜 모르냐면요, 아직 ICT 환경이 완벽하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ICT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예측하는지 기계한테 학습시켜서 기계가 예측하게 하자. 주식 예측하는 프로그램 요즘 많이 나오죠. TV, CF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주식을 알아서 인공지능이 예측해 주니까 그대로 투자해 주시면 항상 30% 이상의 뭐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선전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투자했을 때 30%까지는 안 돼도 15%, 20% 이득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ICT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다에 대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예측한 거에 특이점에 도달했을 때 authorized 된다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를 끌어내면 이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보통 인공지능을 통한 특이점을 이용한 해킹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authorized 됐다라는 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authorized 된 게 특이점이 언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초지능이 authorized 된다라는 걸 이렇게 판단한다는 걸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초지능이 돼도 authorized가 뭐가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authorized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 보안 쪽으로 취약점을 찾는 문제에 대해 적용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연 취약점은 무엇인가? 라는 원론적인 질문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취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얘기할 수 있으신 분. 취약점은 뭐죠? 위키피디아에 찾아봤어요.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통해 허용되지 않은 이상의 권한을 얻을 수 있는 취약점 혹은 그 행위를 우리가 흔하게 취약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취약점이라는 단어가 취약점 안에 들어가죠? 이게 GNU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하루도 약간 제기적인 약어거든요. 해커즈 아워스 이런 식으로. GNU도 제기적인 약어죠. GNU 이즈나 유닉스의 약어죠. 취약점도 제기적인 약어가 돼버렸어요. 취약점은 취약점이래요. 그러니까 아직 취약점이 뭔지 우리는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 세계 그 누구도 취약점이 뭔지 정의하려고 하는 연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지능을 통해서 이러한 취약점을 발견하려고 하면 취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안 되는 이유를 경험적인 찾아놨던 취약점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찾아놨던 취약점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취약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나는 저걸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이 취약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득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취약점을 뭐 키사 포상제 같은 데 제보를 해서, 왜냐면 아직 안 했어요. 제보를 해서 내가 상금을 얻겠다. 그러셔도 돼요. 제보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취약점 가져가고 싶으시면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취약점인지 소프트웨어 오류인지 특정한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키사에 아마 보고 나면 키사에서 취약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만 해도 꽤 오래 걸릴 거고요. 이걸 취약점이라고 본다고 하면 특정한 제품의 공유기를 리콜시킬 수 있어요. 자, 그거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런 쓸데없는 거 다 넘어가고. 네. 꼭 이 제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공유기 다 이렇죠. 자, 이런 형태의 공유기나 NAS나 이런 형태가 보통 CGI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커맨드 인젝션이나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루트 권한을 획득을 합니다. 취약점이 있어서. 지금 CTV에도 이런 형태의 취약점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루트 권한을 얻고 나면 뭐 하실 거예요? 루트 권한을 얻고 나면 뭐 하실 거예요? 보통 뭐 악성 코드 감염시키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좀비 PC를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공유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 근처에 있는 컴퓨터들을 해킹하는 방법들을 만들든지, 피싱을 하든지, 아니면 뭐 파밍을 하든지, AIP 포이징을 하든지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런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러한 IoT 장비들은 IoT라는 특성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인데 인베디드 장비에 기반한 장비들이 IoT 장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물인데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이다. 그래서 IoT라고 부르는 건데 얘가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저는 이 루트를 얻으면 이 업데이트 기능을 빼버릴 것 같아요. 업데이트 기능을 어떻게 뺄 수 있냐면, 특히 이 벤더 같은 경우에 upgrade.cgi라는 실행 파일이 있어요. 그럼 이 upgrade.cgi를 이용하면 펌웨어를 다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새로 올리는 펌웨어에는 upgrade.cgi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운 다음에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벤더의 제품을 원상태로 돌리려면 보통 껐다 키거나 초기화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펌웨어가 원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설정만 원상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공유기는 upgrade.cgi만 없애놔도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상태의 공유기가 돼요. 영원히.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취약점을 하나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취약점은 반드시 언젠가 나오고요. 누군가 루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얻은 루트를 가지고 이 퍼져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upgrade.cgi를 모두 누군가 다 지웠어요. 다 지웠으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용자는 이걸 고칠 수가 없고요. 특별한 사람이 가서 이 기계를 뜯어갖고 UART 태그를 붙인 다음에 펌웨어를 업로드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리콜해야죠. 다시 주세요. 고쳐서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동차들도 리콜 당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흔히 말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디자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디자인적으로 엄청 큰 문제가 있죠. 업데이트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용 라우터라든지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IoT 장비가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취약점을 찾았던 자동화된 방법과 과거의 취약점을 찾았던 방법들이 디자인적인 리뷰는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용자의 언트러스트 인풋으로부터 나오는 값이 내가 EIP 레지스터를 고칠 수 있느냐,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느냐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취약점은 도대체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특히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도 아니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취약점인데 이거를 보고한 것 자체를 취약점이라고 인정할 것이냐. 그럼 도대체 취약점은 무엇이냐에 대한 걸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지능도 없고 취약점도 아직 잘 모르는 우리는 다른 IT 분야에 비해 30년, 40년 전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볼까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인적으로.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디자인적으로 가장 잘못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LTE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해준다. 인터넷을 두 곳에 연결한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가 리눅스에 기반을 하고 안드로이드는 리눅스에 기반하기 때문에 억세스에 대한 컨트롤을 DAC라는 방식으로 유지합니다. 루트 테이크스 올. 루트가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죠. 물론 SE 리눅스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루트의 권한을 분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리고 미티게이션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커널이나 궁극적으로 프리빌리지를 올릴 수 있는 형태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걔가 루트가 되는 순간 뭘 다른 사람의 거부권이 없어요. 걔가 하는 행동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네트워크에 붙여야 되는 이 일을 해주는 와이파이에 대해 붙여주는 주체가 커널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커널에서 돌려주는 저 코드들이 우리의 와이파이 패킷을 해석하고 우리 와이파이 패킷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프로그램이 리눅스에서 흔하게 부르는 WPA 서플리컨트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인데, WPA 서플리컨트가 커널에 이런 것들을 불러준다고요. 그럼 똑같이 위에 가서 운더버그 취약점처럼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 콜을 다 조사해서 똑같이 인풋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뽑아내면 여기서 취약점이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취약점이 나와갖고 이거에 대한 코드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을 밖으로 빼내거나 와이파이를 쓰지 못하고 LTE나 통신사만 이용해서 통신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요. 이거에 대한 취약점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와이파이에 대한 퍼징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고 있어요. 취약점을 찾을 때 결국에 취약점이 뭔지 아직 정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와이파이를 바꾸는 게 올바를까요?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봤지만, 굉장히 많은 학술적 논문을 찾아봤지만, 그거에 대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은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주창하고 뭐랄까 연구해 주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한 길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기계에게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서 초지능적인 취약점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훨씬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인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기계가 특이점을 오게 만드는 건 우리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든 우리 세상을 기계한테 내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초지능을 이끌어가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보안에서는 특이점을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디자인적인 리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심준복 기자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